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우리가 전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형식에서 이 타임라인을 한번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온라인 강의 일정으로 제가 좀 바꿨는데, 이 타임라인을 클릭을 하시면은 그 타임라인에 맞춰서 이제 형태가 변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타임라인은 우리가 앞에서 기본 보기엔 이런 표 방식에서 이 진행 날짜에 대한 속성들을 여러분들이 잘 작성을 해주시면은 타임라인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또 다른 테이블 형태를 좀 보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갤러리 형식을 좀 보도록 할게요. 갤러리부터 좀 보고 나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썸네일 형태의 미리 보기를 좀볼수 있는 그런 갤러리 방식, 사진이나 어떤 여러분들 찍은 것들, 맛집, 뭐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을 때이 갤러리 형식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기본적인 테이블 형식을 유지를 하면서 갤러리를 또 작성하시는 것이 좋아요. 자, 그러면 갤러리 양식을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을 해보시면은 현재 우리가 작성한 세 개, 현재 제대로면 이제 두 개이고, 나머지 하나는 삭제를 해서 이렇게 두 개가 이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기본 보기를 하시면 이두 개가 이렇게 남아있는데, 현재 보시면은 갤러리로 했을 때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안에 있는 요 그림입니다. 그림이 현재 표현이 되지가 않아요. 이게 썸네일처럼 표현이 되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이것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썸네일이 표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림을 삽입을 해서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가, 또 여기에 대한 속성들을 어떻게 이제 바꿔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배우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썸네일을 제작을 할 때는 제가 앞에서 영상에서도 소개했던 이런 망고보드를 좀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디자인을 좀더더 이쁘게 하고 싶다. 그런데 이제 뭐 파워포인트나 포토샵을 하려더니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망고보드라는 것을 좀 사용하시면은 비용은 조금 들지라도 저같이 그런 작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망고보드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노션 쪽에서 이 파이썬 프로그램 입문과 이제 뭐 노션 입문과 활용이라는 IT 교육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인데, 그냥 여기서 만들었던 이 썸네일 형태들을 가져와서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저도 이제 노션을 사용해서 페이지를 만들다 보면은 여기에 제일 적합한 썸네일은 유튜브 썸네일하고 좀 크기가 비슷합니다. 그걸 그대로 활용하셔도 너무 좋아요. 자, 그래서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제 이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심플한 방법,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이 본문 쪽에다 항상 앞에다가 이 썸네일에 보여질 그 그림을 우리가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작을 했던, 이쪽에서 이제 제작을 했던 것을 하나 페이지를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불러오시면 되겠죠. 근데 불러올 때는 그냥 드래그. 제가 하나, 이것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탐색기에서 파일을 하나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가져오시면은 그냥 이렇게 붙어요. 그렇죠? 그림이 이렇게 붙습니다. 그러면 그림이 이쪽에 본문 쪽에 붙는 이첫 번째 그림, 이첫 번째 그림에 대해서 어디서 보이냐? 바로 이쪽에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쁘게 보이죠? 그러니까 유튜브 썸네일 크기하고 거의 맞아요. 이게 거의 맞습니다. 딱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에도 하나, 파이썬과 관련된 것들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뭐 파이썬 비전 프로그램이나 여기 있는데, 이쪽 하나 미리 만든 것을 이렇게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쪽에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이쁘게 저희가 갤러리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음식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에 관련된 뭐 메인 페이지를 미리 이렇게 그림으로 준비해 두시면은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우선은 그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혹시 이렇게 잘안 보이시는 분 같은 경우는 페이지를 현재 전체 너비로 이렇게 바꾸세요. 전체 너비가 지금 현재 전체 너비로 설정됐을 때는 3칸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제 페이지 기준으로. 물론 이것을 웹사이트를 크기를 좀 줄이면 이제 더 이렇게 보이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3페이지 정도가 이렇게 보여요. 3페이지 정도가 보이고, 너비를 줄이면은 당연히 이쪽 아래로 바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페이지 정도씩 보여요.
하나씩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페이지를 볼 수 있다거나 그러는데, 사용자들한테는 최대한 이 페이지 갤러리 방식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넓게 보이게 하는 것이 좋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기본 보기 쪽에 보면은 우리가 이 태그 같은 경우를 좀 이쪽에도 표현을 하고 싶어요. 굉장히 허전하잖아요. 지금 갤러리 보기 보면은 허전해요. 그냥 노션 입문과 활용 제목만 보이고 나머지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속성들을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이 갤러리를 또 이제 이쪽에서 수정을 해 줘야 하는 겁니다. 자, 우선은 그래서 이쪽에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리스트 방식으로, 리스트 방식에서도 했듯이 이쪽 오른쪽에 있는 요거 속성 변경하는 이런 환경 설정하는 부분들을 클릭을 하셔서 속성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성을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 똑같이 강사를 여기다가 표현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태그를 표현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강의 비용을 표현을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표현을 하면은 좀 안 좋을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다음번은 적당히, 예, 우선 강의비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태그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들한테 중요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겠지만은 진행 날짜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태그까지 이렇게 하시면은 어느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강사님을 보고 싶을 때 이렇게 설정을 하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속성들을 거의 다 제가 가져왔고요. 거의 다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다 가져왔는데도 그렇게 뭐 나쁘게 보이진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 노션 입문과 활용이라는 것이 이때 시작하고 이때 끝나는구나, 가격은 약 한 50만원 정도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 페이지를 만든 땐 안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채워 나가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그 가정에 또 안내문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을 또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성 추가를 입력을 하시고 여기에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파일과 미디어 쪽이라고 있습니다. 파일과 미디어. 그래서 파일과 미디어를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PDF 파일들, 어떤 가이드 같은 거 있잖아요.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가이드 같은 경우나 교육 팜플렛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당히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에서 교육 페이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을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하시고 조금 기다리시면은 여기 이렇게 보입니다. 되게 편하죠. 그래서 이 팜플렛을 우리가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원본 페이지가 나오는데, 제가 이거는 교육 페이지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샘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예, 그러면은 이쪽에도 여러분들이 또 파일을 또 여러 가지를 또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이미지 파일들을 추가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PDF 파일이나 그런 것들도 다 추가를 하면은 이쪽에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바깥쪽에, 이쪽에는 이제 보일 필요가 없겠죠. 거기까지 보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쪽에다가 속성을 추가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이콘이 현재 이렇게 텍스트 형태로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텍스트 형태를 바꾸시려면은 이 아이콘을 이제 교육과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것은 뭐 이런 것들, 예, 괜찮죠?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예, 교육과 관련된 이런 내용을 안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추가를 해줘서 아이콘을 좀 살짝 달리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면 굉장히 깔끔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위쪽에 또 다시 기본 보기나 타임라인 쪽에 눌러도 앞에서 설정한 대로 더 이제 반영이 돼서 깔끔하게, 예, 보이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속성 같은 거는 첨부 안내죠. 안내 파일이라고 해서 바꿔주시면은 우리가 추가했던 그런 안내 파일들도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타임라인과 그 다음에 갤러리 보기,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